안녕. 또 들어와서는 말이 없지. 톡으로 싸우고 그러고 만나면 아무렇지 않은 척. 다 하고 또 들어와서는 또 아무 조용하게 또. 너무 특이한 커플이다. 야. 아니 근데 이거 보면서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. 문득 몇백 년 후에 우리 인류가 이런 모습 아닐까. 몇백 년까지도 아닌 걸일 것 같아. 아, 너 많어. 많어. 아, 너 많어. 놀랬어, 서로. 저 이러면 저 포도도 있고 있는데 조금 먹고 가지. 포도? 포도도 있고 할아버지 먹으니까. 할아버지 오셨어요. 인사도 하고 해야지. 아니, 괜찮다. 나중에 먹을게, 우리. 같이 좀 먹고 좀 그래야지, 아이고. 밥이나 있나 보긴 안 보자. 아이고. 밥류. 밥도 봐라, 일어나고 이 새끼도 일어났고. 이 새끼들. 되겠나? 밥에 뭐 문제가 있나? 참 큰일이다. 보통 문이 아니네. 왜? 뭐가 있나 봐. 대요. 어? 여, 나봐. 이 밥을 했는지 언제 했는데 너 일어나놓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뭐하는 짓이고 이거? 이런 거? 곰핑아 빚잖아, 엄마.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. 밥솥에? 밥통 안 해? 아이고. 아우, 어머 세상에. 아. 할아버지랑 밥솥 같이 안 써요? 네. 할아버지는 잡곡밥 좋아하시는구나. 네. 요리 같은 거는 집에서 안 해봤어요? 요리. 밥은 한 번도 안 해먹어봤어? 응. 응? 안 해봤어? 네. 할 줄은 알아요? 응. 안 돼. 해야 돼. 아이고. 아마 제 생각엔 8월 말에 아버지가 잠시 와서 저녁에 밥 먹자고 해서 그때만 먹고 나서 그냥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. 8월 말에? 2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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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. 음식실에 그거 딱 애들 날 그거 모아놔가 아까 한 통에 넣어가지고 바가지 들어가 할아버지 얼굴 속 터지겠어요. 열받아도 막걸리 한 잔 딱 내리시고 그 일이 어째 매일 그 내가 가르쳐야 되나? 그래도 네가 응? 애기를 어떻게 키워가 어떻게 공부시키려고 뭐지만 근데 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 뭐 네 생각은 어떻게 하겠는데? 진짜 어떻게 키우려고 어쨌든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 빨리 나 어떻게 나가야 해 나가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할아버지도 지금 한강 걸리실 것 같으니까 지금 아니 그리고 지금 저 와중에도 할아버지가 저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태연 씨한테 저렇게 얘기하면 어?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나와 볼 만도 한데 아니 문도 못 여는 아니 그러니까 뭐 죽어도 안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인간으로서 할 어떤 일들이나 이런 거 그냥 안 하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밖에 할아버지 계셔서 나가기 싫으니까 뭐 그냥 뭐 이거 할아버지 이러고 그러면 은근히 좀 넓게 더 있나? 이 방도 가보고 저 방도 청소도 하고 뭐 닦아놔고 뭐 하고 나면 기분 좋을 거고 서로가 얼마나 좋아. 밥도 좀 배가 먹고 하면 됐긴데 밥은 안 먹고 맨날 사다 먹으면 그건 뭐한 짓인데 그래. 날로 오는 건 전부 태평양 이렇게 날로고 맨날 이 살지 않잖아. 다음은 이러면 빨리 모아가지고 다시 갈 돈 모아주고 또 좀 이따 되면 또 전세 가야 되고 아 되고 방 한 칸만 될 사람 없는데 너는 차량은 두 개는 어디 되는데 어제 그 비싼 돈을 가지고 너 어떻게가 살라고 너 모지마라. 할아버지가 편의점 있는 것 아니잖아. 할아버지가 편의점 있는 것 아니잖아. 그러니까 말이야. 천년만년 계실 것도 아닌데. 계속 돌봐주실 수가 없잖아요. 어떡할 거야? 원래 내가 여기 내가 명인 사월 갈래 했거든. 내가 있으면 좀 저도 깎아 버리고. 아, 이사 가신다. 아, 할아버지가 나가 주시는 거예요? 부부를 위해서? 진짜 굴러 들었더니 진짜 아.
할아버지 집인데 할아버지가 이사를 가신다고요? 그러니까 말이야. 이게 무슨 상황이야. 대박이네 정말. 어? 저는 조금 심하긴 한 것 같아요. 할아버지 막걸리 계속 드시잖아 지금. 이래 가정이 가족이라는 사람이 뭔데? 응? 너 할아버지 보면은 응? 눈이 같이 눈이 부딪히야 뭐 전이하든가 뭐 싸우든 할 건데 눈 어디서 병원에 이렇게 할아버지 혼자 테레비 보고 있다가 볼로 갑 잡혀로 갑. 그 뭐 집에 있으나 없으나 뭐 똑같은 거 이거죠. 할아버지 무슨 죄냐고. 진짜 아. 나 일단 어찌 됐건 저찌 됐건 할아버지도 안쓰럽다 진짜. 차원하신 거지. 그치, 서운한 거 그냥 오셨어요 아버지 뭐 이렇게. 하면. 이제 할아버지 나가신다는 얘기 듣고 좀 편해지겠다, 좀 더 자유로워지겠다라는 생각부터 응? 하게 된 거죠. 이상하다가 아니라. 네, 크, 할아버지 안쓰러워. 철없다. 실제 뭐 뭐 처음 애기 엄마가 왔지만 애를 데리고 왔더라. 왔는데 그러면 애기 엄마는 뭐 내가 뭐 뭐라 부르야 되는데 안 물어보자. 뭐라 부르야 되는데 안 물어보자. 손주 며느리라고 하면 되나? 응? 할아버지가 애기 엄마 이름을 내가 하나 아가 이름을 하나 뭐 어떻게 불러야 되나? 뭐야 애기 이름도 모르신다고? 넌 너대로 더욱 대단한 놓고 뭐 해피게 할아버지도 가만히 남만 안 하고 아니 진짜 아니 아니 그 증손녀잖아요.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는 적 있어요? 손 증손녀를? 아니, 없어요? 네. 할아버지가 증손녀를 안지도 않았다고? 안 와본 적도 없어요? 네. 아, 너무하네 진짜. 응? 애기 이름 뭔데? 애기 이름? 응. 전 예빈. 예빈이. 예빈이? 응. 아니, 나이가 좀 많잖아. 적어놔야 돼. 뭐 알아, 내가. 적어 놓으시려고 일어나시고 화나신 게 아니라 또 아유. 저거를 기억하시려고 적으시는 거야. 이름 뭐 예빈 어디 했자 이 했자가 밝을 예 밝을 예 맑을 빈 밝을 예 밝을 예 맑을 빈 맑은 아이 엄마 이름은 배 다은 다은 은 어 어 올게 몇 살인데? 누구 누나? 어. 23살. 근데 집에 여기 들어온 지 두 달 됐다는데 이름도 몰랐는데. 뭐? 두주 두주. 코미디예요? 뭐 무슨 시트콤이에요? 뭐예요 이게?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됐지만 부모가 됐고 부부가 됐으면 달라져야지. 맞아 맞아. 15년 가까이 같이 살았었는데 마주보고 대화한 적도 거의 없었고 할아버지랑 얘기하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. 저게 할아버지랑 처음 대화하는 거였어요? 저렇게? 결혼 네. 주제를? 네. 아유, 참 큰일이네. 사람이 인기척을 느껴달라는 거지, 할아버지는.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냥 나와서 인사해주고. 잘한다, 얘기해야지.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데? 모르겠다. 모르겠다고? 응. 그냥 내 생각에는 할아버지 말처럼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두 번? 일주일에 한두 번 해야 되지 않을까? 그냥 모르겠다. 아 생각이 안 나는 거 모르겠는 거 모르겠다. 계속 모르겠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.
어떻게 계속 모르겠다고만 하지? 아예 모르겠네. 근데 태연 씨 입장에서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. 계속 모르겠다고만 얘기하니까. 벽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. 답답한가 보다 본인도.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. 또 문자 왔어. 어 문자. 어. 또 다음 시간. 아내가 문자 보냈나 보다. 아 또. 아 정말. 네 갑자기 왜 나가는데? 뭐가 대체 화난 건데? 답답해서 나갔다. 화난 게 아니고. 그럼 눈을 보고 같이 얘기를 하지. 아까도 이러지 않았어? 네, 아까도 똑같은 패턴이에요. 대체 어떤 부분에서 답답한 건데? 니랑 할아버지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 부분에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답답했다.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한 거고 나도 노력할 만큼 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다. 다은 씨는 저기다가 무의미한 뻥만 치고 있네 저기다. 서로 앉아가지고 언제 노력을 했다고 그래. 난 노력을 하는 걸 여기서는 한 번,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. 그게 이제 마음으로는 뭔가 노력을 하는 거야.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지. 왜 그런 거 있잖아. 사람이 막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고 그게 노력인 거야. 그것만으로도 노력인 거지. 근데 그럼 할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내가 청소 좀 할 수 있고 뭐 설거지도 하고 좀 치워놓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안 하잖아요. 그죠? 할 줄 모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. 그랬구나. 쉴드가 잘 안 맥히죠? 어, 그러니까. 어? 쟤네 잘. 쉴드가 미선 누나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. 그러는데. 뭐라도 도와주고 할래도. 할아버지랑 식사부터 해서 천천히 친해지면 된다. 처음은 누구나 어렵다. 그래. 태연 씨가 말 잘하네.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변하겠는데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고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지진 않는다. 근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안 헤쳐나가면 절대로 못 벗어난다. 그걸 우리가 서로 얘기해서 맞춰 나아가면서 고쳐보자는 거지. 네 말은 무조건 나한테 이걸 어떻게든 고쳐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린다. 저게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. 맞아. 무언의 공격을. 네, 상대방 정말 화나거든요. 아, 진짜 답답할 것 같아. 아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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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애기가 엄마보다 똑을 먼저 배우겠어. 아니 애기한테 일어났어? 까꿍 오르르 이런 거 하잖아.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하네. 근데 아이한테 절대 끊임없이 자극이 주어져야지 되는데 지금 상당히 걱정이 돼요. 지금 신경 발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요.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. 들리질 않으니까 나오지도 않나 봐, 소리가. 아이 언어 발달 굉장히 걱정되네요. 또 읽고 답장 안 하네. 답 안 하나? 아 또, 아 또, 아 또. 왜 혼자 X인 거지? 분조장인가? 왜 계속 씨부리는데? 그만 좀 씨부리라.
저 점점 저러다 설전되고 이제 말하는 말투 봐라. 그게 그리 어렵나? 그냥 좋게 좋게 말하는 게. 좋게 좋게 말할 수 있어야 말하지. 제발 생각 좀 하자 제발. 짜증내고 화나게 만든 사람은 너. 내 말의 의도는 모르겠나? 네가 처음부터 짜증내면서 화내서 이래 된 거다. 두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, 자기 입장만. 응, 맞아요. 지금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. 뭔가 서로 표현을 만나서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출발점조차 못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도 좀 마음이 좀 안 좋게 가서. 전쟁이 있었네. 소리 없는 전쟁.